culture,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911 calling. Into your heat again, I'm diving. Seventeen Digital Single Darling Countdown Live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Yes!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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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Countdown Live의 MC를 맡게 된 조슈아 번호입니다. 조슈아! 네, 오늘 라이브 MC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의 활약 많이 기대해주세요. 박수! 깔끔하고 매끄러운 진행!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드디어 17 디지털 싱글 Darling의 발매를 한 시간 앞두고 있는데 캐럿들이 Darling을 듣고 어떤 반응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옆에 같이 설레하고 있는 멤버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S쿱스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입니다. S쿱스 씨. 네, 안녕하세요. S쿱스 씨. 그리고 개인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민규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와! 안녕하세요, 전 도겸이에요. 반가워요. 와! 과연 누가 먼저 할까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줄라고 합니다. 줄라. 줄라고 씨. 줄라 씨, 안녕하세요. 줄라고 씨. 반갑습니다. 줄라고 씨. 줄라고 씨. 안녕하세요. 준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DS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에스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랑둥이! 와우! 우지.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서! 하얀디. 카메라를 안 찾죠? 카메라를 못 찾아요. 안녕하세요. 두입니다. 너디? 어디 보냐? 아, 아니요. 거기 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아, 호랑해. 호랑이 씨. 뭔가 호랑해. 텐션 낮았다가 좀 올렸다가 왔어. 호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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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놓치지만 안 되는 네. 분들이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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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원이도. 호시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노노입니다. 오늘 두 분은 저기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화나셨네. 정원 씨.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네. 라이브로 캐럿 분들을 만나는 건 캐럿랜드 이후 처음이네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처음이네요. 예. 일단 캐럿랜드에서 캐럿들을 대면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희 멤버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 저희 그 안 어울린 노래 한 게 아주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네, 아, 핫했죠. 안 네. 어울리는 MC도 되게 반응 뜨거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되게 뜨거워요. 안 어울리는 자리. 슈누, 슈누. 슈누. 아무래도 8년 차신데 네. 저희 8년 차인데도 그 데뷔 카운트다운 라이브 하시는 풋풋함이 있어, 풋풋함이. 데뷔 역 초심을 갖고 있는 MC.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대본이 없어져서 하시잖아요. 네, 대본이 있으면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네. 역시.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애플 행사를 갔다 왔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애플이랑 콜라보를 또 했어요. 아, 경추대. 투데이 앳 애플. 투데이 앳 애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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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몇 시죠, 그래서? 오, 지금 몇 시지? 이쁘다, 형. 시작한 지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힘내시죠, 우리.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아, 여보세요? 네. 마크, 마크, 아, 예. 마크. 아, 여보세요? 예. 마크 가렸대. 줌해주셨어.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쵸. 저희가 또 정규 4집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차근차근히 준비해가면서. 네. 또 정규 4집인 만큼, 또 새로운 정규니까. 네. 어떤 게 또 새로워졌겠습니까? 반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반지.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걸 캐럿분들이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네. 이 링을 네 번째 링을 이제 아 다섯 번째 링이죠. 네네. 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달링. 달링. 이 링을 달링이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달링이라고? 네. 이름 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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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링은 뭐 했죠? 달링. 이 링을 그럼 달링으로 할까? 이 링. 이름 달링으로 하죠. 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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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법이 네 개가 너무 서운할 텐데.
이름 안 정해줘서? 그 친구들은 이름이 없거든. 그 친구들도 나름 이름이 있어요. 아, 고인돌도 있고. 어, 맞아, 맞아. 댄서끼 있고. 고인돌, 고인돌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어. 뭐 그리고 뭐 그치 뭐 그런 네, 게 그것도 이거 달링으로 하다가도 야 근데 이게 약간 그 결혼 반지처럼 생기고 약간 맞아. 달링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맞아요. 이름 달링 잘 어울린다. 달링 좋네요. 안녕 캐럿이랑 세븐틴도 의미하고 있고 맞아요. 이게 하나가 세븐틴이고 하나가 캐럿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이어주는 이 다이아몬드 정말 그렇습니다. 야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야, 야. 네, 저도 이번 새 반지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희 지난 반지를 받을 때 그 반지 수여식을 하면서 서로에게 덕담 해줬었던 거 기억나요? 아, 네, 맞죠. 맞죠. 독 앨범 때였나? 그때? 맞아요. 맞죠. 맞아요. 언어드 때. 아, 와, 그게 벌써 와. 이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와, 3년 전. 3년 전. 3년 전이야. 3년 전. 야, 시간이 많아. 독이 3년 전이라고? 독이 3년 전이야. 2년, 2년 3년. 19년도가 독. 19년도 맞네. 19년도. 지금 22년도잖아. 22년도. 19년도. 2019년. 무더위 상황은? 어? 네. 12.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뭔가 덕담이 오글거리면서도. 기분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야 진행 매일같아! 아, 아니! 야, 아주 오늘 진행이 진솔해! 네. 네. 진솔해! 네. 네. 임팩트가 있네. 아니 그리고 버논이가 이 흐름을 캐치하면서 딱 이끌어가는 역시! 그리고 조시한테 진솔하네. 뜻깊지 않아요? 네. 네. 저는 너무 아, 지금 다 이거. 아, 수아 형 한번 고정 가야 될 것 같은데 예능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고정 가야 될 것 같아. 요즘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대. 호시 씨랑 워크맨 한번 갔다 오셨던 게 아, 좀 많이 이거마저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고마워요. 워크맨 갖다 줬던 게 한참 전이지. 한참 전. 네.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네. 뭐 반지 소식은 아니지만 뭐 네? 간단하게 몇 멤버에게 덕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 좋아요. 누구부터 시작하실래요? 아, 뭐 민규 씨부터 한번 싸라락. 민규가 독일 이렇게? 네, 싸라락. 싸라락 해가지고 싸라락 하는 걸로. 네. 반지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반지를 이렇게 마주 대고 해도 돼요? 마주 대고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대겸아. 아 그래. 항상 너의 순수하고 밝은 매력이 참 난 좋다. 야. 좋아해 좋아해 이즈를 좋아해. 며칠 전에 네가 사진 찍었다고 나한테 사진 보냈잖아. 그치.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 앞으로 우리 좋은 추억 많이 쌓자. 그래 그래 민규야. 사랑해. 사랑해. 자, 사랑해. 저는 누가 준영한테. 네네네. 네. 오늘 줄라씨. 아, 줄라씨. 아, 줄라. 네, 우리 준이 형 항상 너무 현장에서 참 에너지 있게 하려고 하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멋진 형으로 항상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준이 형의 무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께 더 좋은 그런 기운을 나눠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삐딱하게도 너무 잘 불렀어. 삐딱하게. 삐딱하게 너무 좋았어. 아, 오글거리는 분위기 너무 좋다. 네, 아, 굉장히 뭔가 이런 시간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프리하게 가면 네. 그것도 이제 되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룰이 있어야 되니까. 또 한 번 또 가주시죠, 준 씨. 이 느낌 그대로 유지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너무 야 어색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진짜 어색하다. 왜 어색합니다. 아 이렇게 항상 진짜 우리의 마음 되게 잘 아는 명호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왜냐면 항상 너 있을 때 먼저 물어보고 못 살겠어. 그리고 연락 많이 와서 너무 고맙고 항상 뭐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안무 너무 멋있으니까 항상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우리도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너의 미래의 작품 더 기대할게. 오~ 야, 너무 좋다. 이게 뭐야? 진심이 담겼네. 아, 우리 콥스 형. 할 말 없니? 있지. 그렇지. 사실 콥스 형이랑 평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힘든 일 많지만 그래도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잊어 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야 덕담 덕담. 덕담? 덕담. 형은 지금 머리 정말 귀여워요. 지금 뒤에 봐봐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머리가. 그리고 형은 계속 멋있고 계속 잘생기고 그리고 무대에서 늘 빛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멋있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에 캐롤랜드도 너무 멋있었어요. 고마워. 제스처 랩할 때 고마워. 너무 멋있어요. 뭔가 되게 제스처. 혼내는 담임 선생님 같아요. 잘 타이르는 담임 선생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대표님 같아. 대표님 같아. 아, 땀나. 오, 그치. 대표님 같아. 추운데? 덕담? 아, 왜 그렇게 쳐다봐 덕담 해주려고 하는데. 왜? 왜? 쿱스 형이 쓴 거 아니야 같아요. 재밌겠다.
늦지 말고 늦지 말고 우리 서로 늦으면 서로 잡아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늦지 말고 항상 형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거의 무슨 CCTV야.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해줘. 너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이거 왜? 네. 견뎌. 견뎌. 견뎌네. 견뎌. 항상 그냥 불면제로 하면 안 되냐? 까줘. 그냥 까줘. 너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세븐틴한 팀이 잘 유지되고 잘 가고 있다 생각해. 이제 덕담을 좀 즐기는 것 같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덕담이 올해 어떻게 되라 할까 이런 거지. 네, 번호나. 아니, 저한테 주는 거야? 아니요, 우지. 우지한테. 그죠? 저렇게 우지한테. 우지한테 해줘. 멤버니까 아닌가? 아니, 호시로 가게. MC는 아니, 서로, 아니, MC는 아니, 서로 한번 해. MC는 서로 한 번. 서로 이렇게 갑시다. 우지 성장. 우지 형. 항상. 뭐랄까 뭐 누가 더 고생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우지 형은 뭔가 우리 세븐틴의 엄마처럼 그치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고 멤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멤버들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행복해해주고 그렇지. 그런 마음이 마음. 너무 고맙고 야.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형의 그런 무한한 사랑에 나도 사랑해 무아해 무아해 그런 어떤 그런 세븐틴의 그런 심장이라면 거기다 그치. 우리가 나무를 계속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라면 나무를 공급을 하는 거야? 심장에 나무를 불꽃이라면 네. 심지에 불꽃이라면. 나무? 불꽃이라면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아궁이의 더 타오를 수 있게 그렇죠 아궁이의 장자 아궁이의 장자 오늘부터 넌 아궁이야 아궁이 우리 아궁이 아궁이 우리 아궁이 아궁이의 장자를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네 걔가 더 뜨거운 음악이 나오죠 오케이 우지 형 갑시다. 오케이. 네. 자 디노한테 하겠습니다. 디노는 사실.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드셨다. 그 가수라는 직업에 있어서 진짜 이 친구만큼 이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없죠. 싶을 정도로 야, 정말. 사실 그 동생이지만 12명의 형들이 다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맞지 맞지. 굉장히 때문에. 뜨거운 동생입니다. 네. 그냥. 정말 너무 흠집이 없어서 이대로만 가면 우지 형 잘한다 역사를 덕담자. 세우는 디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지 형 덕담자 왜냐하면 진짜로 저희 말 그대로 8년 차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은 해이해지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죠 근데 디노만큼 맞아요. 완벽하게 성실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진짜 네, 진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덕담의 신인데 그냥 이대로만 살면 기분이 뭐 덕담 시간 감사합니다. 좋다 말이 뭐 필요 옛날에 잘 못했는데 이제 잘한다 그러네요 아 이게 사실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이런 네 덕담 해주세요 네 아 미안해 제가 좀 스펙 깊어서 네, 덕담만 해주세요 덕담 해주세요 호시 형은 정말 새 덕담이니까 새해에도 형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간 연습 때부터 형에게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많은 그런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형의 원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면서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멤버들과 함께 올해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마음입니다. 따뜻하다 따뜻해 민규 이런 동생이 없습니다 진짜 규 허쉬 정말 허쉬 형이 민규 형한테 덕담? 나 이거 내가 저렇게 왜 그거를 해가지고 2012년도 입사하고 처음 했잖아 12년도 입사하고 처음 10년 만에 처음 본거 한번 해줘 궁금해 정말 저는 민규한테 느꼈던 거 네 또 이상하게 아니 진짜 진지하게 긴장해서 했으면 덕담이에요 덕담? 아 민규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게 정말 우리가 뭐 아 근데 민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팀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지치고 힘들어도 민규의 그런 어떤 지치지 않는 체력 때문에 좀 끌고 나가는 것도 있고 뭔가 난 좀 민규의 말을 좀 의견을 좀 존중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너가 난 괜찮아 집중해 너의 그런
선택 있잖아. 어, 나의 선택. 난 그게 너무 좋아. 이것 또한 같은 말. 어, Your choice. Your choice. 난 너희들은 살짝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가 쭉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난 좀 지치지 않고 뭐라도 하고 좀 앞으로 쭉쭉 나가는 그런. 이것도 같은 맥락. 민규 형도 같은 맥락. 같은 결이거든, 우리가 같은 결. 맞아, 맞아. 그 부분이 좀 약간 비슷한 거 사실 칭찬이 하나밖에 없었군요. 그리고 뭐 또 잘생기고 아~ 아, 파마도 잘 어울리고 손이 떨어졌죠? 손이 떨어졌어요. 파마한 지 그래서 얼마나 됐죠? 한 달 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흰색 니트도 잘 어울리고 흰색 니트도 잘 어울리고 야, 그리고 키가 커서 그런지 이런 이런 연습할 수 없죠. 진짜 할 때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짱입니다. 짱입니다. 두 분 짱이 최고야. 짱이 답답해. 짱. 어, 나 짱이야. 두 분도 서로. 네, 알겠습니다. 아, 어, 너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그 슈아 형, 어, 뭔가 뭐랄까 활동하면서 되게 뭔가 그 적극적이게 됐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뭐 인터뷰 할 때나 뭐 특히 예능 할 때나.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예, 그런 모습이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예, 본받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최고죠. 지금 MC도 너무 잘하잖아요. 진솔하게 딱 정. 어. 번언이한테는 저보다 동생인데도 동생이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좀 한 분야에 빠지면 되게 깊게 빠져가지고 네. 이 친구는 참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친구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음악적으로 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번언이가 지금처럼 음악을 순수히 많이 사랑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제가 또 컬러 라이브인데 덕담으로 20분을 끌었어요. 맞아요. 아, 원우랑 네. 정한이도 너무 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너무 좋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이렇게 아, 맨날 봐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새롭지. 얼굴 보면서 덕담할 일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저희도 또 시작하기 전에 아, 덕담이야 했는데 되게 좋네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데 아, 중요한 야 정작 기대, 지금 이 자리가 야. 마련이 된 그 네. 중요한 Darling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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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에 대한 얘기는 해야죠.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곧 만나야 될 저희의 디지털 싱글 Darling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지 씨? 어, 네, 어 Darling은 미니멀하면서도 중독적인 후렴구와 그 독 특한 힘을 실은 사운드. 인도네시아 캐럿 한 분이 헤레이크 오셨다고 지금. 아 지금. 네. 네, 그 이제 네, 그냥 얘기할게요. 네. 네. 굉장히 제목처럼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포근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아, 맞아요, 생각을 하고 이 이제 곧 나오니까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요 근 몇 년간 그 주변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아~ 곡이에요. 아~ 네. 프로듀서 진짜 입장에서 네, 그냥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캐럿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그 달링의 이제 플러스 기호가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우리가 우리일 때 이렇게 하나가 되는 yeah. 그런 의미도 있고 yeah, 또 달링의 그런 ING 예, yeah, yeah. 뭐 그 현재 진행형 네, 현재 진행형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의 그렇죠. 사이 아, yes, yes. 야, 좋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달링인 이 현재 아, 진행형인 최고의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정리해줄 때 너무 좋은 거죠. 아, 좋아요. 역시 네. 좋아요. 저도 간단하게 달링을 영어로 아, 네네. We were always like thankful to our international fans for always giving us so much love and support. Even if you don't understand like Korean or all those like lyrics behind our songs, you always tried so hard to give us so much love and support. So hopefully, Darling, our all English song can serve as a gift to you guys, and hopefully, you guys really love this song. Beautiful. Thank you. Wow. Thank you. Beautiful. 자. Yeah. 뭐 티저 공개 후 뮤직비디오를 기다린 캐럿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다 같이 티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아, 맞아, 맞아. 맞아. 티저 봅시다. 티저 보여? 주세요! 티저 아직 안 봤어요. 보여주세요. 티저에 꽤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서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못 보네요. 아, 이게 카메라를 가려가지고. 원래 살짝 보입니다. 베이베. 아, 부르고 싶어. 아. 티조용으로 아 네. 아 지금
뭔가 프로듀서 아니야 화면 그 이 모양이 난 원해 너무 멋있네.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아니 저 진짜 노래 불러도 돼요? 네. 저, 아니. 아 원곡으로 불러도 돼요. 원곡으로. 야 티저 틀고 작곡하게 해도 재밌겠다. 티저 틀고 작곡하게. 아 Kiss Me Baby. 아 Kiss Me Baby. 아, Kiss Me Baby. 아 너무 좋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는 그 스토리에 조금씩의 이제 힌트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가 예. 굉장히 예. 소품 하나하나 그런 장면 하나하나에 그렇지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렇지요. 합니다. 그렇지요. 야, 너무너무 저도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이미 봤기 때문에 아, 예. 너무 이제 공개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번... 뮤직비디오는 봤죠. 네.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해석하는 재미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번 티저 썸네일의 주인공은 그 S쿱스 씨. 아, S쿱스 씨요? S쿱스 씨. 어떤 S쿱스 씨 이거 일부러 하는 거야? 그냥 아, 조금 좋아. 또박또박 그리고 또박 잘 들리는 그런 발성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에스쿱스 우리 티저 썸네일 주인공 예 에스쿱스 씨 그러면 혹시 티저에 나오지 않은 뮤비 장면 뭐 간단 스포가 가능할지 간단 스포. 예 어차피 뭐 곧 있으면 공개가 되니까 극적인 반전이 오. 극적인 반전 기가 막혔다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저 이거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두 개의 세계 두 개랑 세 개. 2 and 3. 아, 자, 너무 떨려갖고 말을 못했다. 두 개랑 세 개. 아, 그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키스 미 베이비를 나랑 버논이랑 나 쿠스 형인지 버논인지 그러니까 아, 말씀을 드리지 거구나. 않을 텐데 아 근데 이게 조금 저희 캐럿분들한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근데 나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예예 그래? 아 이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키스미랑 베이비가 목소리가 버논과 예. 제가 예. 나눠져서 나와요. 근데 이거로 지금 들려요, 그렇게. 그래? 네. 누구도 키스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야. 솔직히 지금 두 분의 어필 시간 드릴게요. 내 파트다라고. 루토시지테 키스미. 버논 씨라고 하셨나요? 아, 루토시지테라고 봅니다. 네, 아 이게 과연 누구일지. 근데 아직은 몰라요. 네. 이게 디노 파트일 수도 있어요. 오, 디노 키스미 베이비. 디노 씨가 아니었어요. 디노 씨 자기 파트에서 어필 한번 해주세요. 키스미 베이비 한번 원샷으로. 아니 원샷 카메라로. 자. 키스미 베이비란 뒤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아 좋다. 바로 캐럿들 눈 감아봐. 한번 느끼하잖아요. 저게 안 되는 거야 이거. Kiss me, baby.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죠. 절대 무조건 다른 빨개졌어요 지금. 네, 아 오늘 한 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얼른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또 빠질 수 없는 세븐틴만의 포인트 안무. 예. 다들 기다리고 계셨죠? 맞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기다렸어요. 미쳤어요. 어떻게 작은으로만 또 재밌게 끌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안무 너무 좋아해요. 아, 궁금하실 캐럿 분들을 위해 살짝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스포를 해도 아주 살짝만 예. 그러면은 저희가 호시준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좋아요. 아니 저희가 대본대로 가 그러면 네. 아, 이거는 근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여드리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본에 호시준 씨 앞으로 나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대본대로. 제가 아직 그 융통성이 조금 절대 스타일이에요. 네. MC가 편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아 저희 대본에 따라. 심지어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냥 앉아서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면 하지? 뭐 간단하게 네. 어디든 하시면 잡힐 거예요. 네. 세 노래는 이제 좀 네. 살짝만 이제 세다. 뭐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고요 속의 예상처럼 우리 아 근데 저 음악이 들렸어요. 아 그죠? 예, 전 음악이 딱 들렸어요. 이게 아니까 들리죠 이게. 그렇죠 아니까 들리죠. 아무래도 네. 자,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곡으로 티저 음악에 작곡하는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어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승관 씨랑
제가요. 도겸 씨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아니, 저 디노. 아, 승관 씨. 아, 디노 씨. 디노가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니, 야, 잠깐 이렇게 돼서 시키지 마. 왜 다 잘해, 왜? 시키지 마. 디노가 한번. 아, 나 진짜 잘 못해. 범주 형. 아니, 범주 형이 칭찬을 많이 했다랑 디노 빨리 해라 이걸 섞여가지고. 범주 형. 범주 형이 진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 디노가 작업을 많이 늘려서. 아, 이거 말하면 되구나. 자, 티저 영상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미 말했는데. 거기에 과연. 몰라. 우리 디노가 각색하는 아니. 이게 또 왜냐면 저희가 가라시 밴드로 애플 좋아요 맞아요 그, 그런 또 가지가 될 수 있고요 좋아요 아, 저도 피처링 해줄게요 네 또. 준비 뮤직 아. 티저 어? 주세요 필을 받아야 저는 뭐 아, 필 드릴게요 하잖아요 네. 텐션이 자, 나와야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든지 하든지 그 반다 아 좋아 못 푼다 이렇게 좀 티저 티저 근데 진짜 진지하게 해줄게요 아예 스케일도 약간 소울이 있네 아... 네, 티저 영상 주세요! 어, 휘 받고 있어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디노에서 느낌 온다 나 어, 좋아, 느낀다 I don't want you know that I don't want you know that I know that We can't go leave and that's all the way And all is so now All is so now I don't want you know that It's so normal I'll wait Darling you, darling you 야, 나 괜찮아. 아니, 왜 인스트를 이렇게 작게 틀어 주셨지, 이거? 근데 안 들려서 아무거나 막. 와, 중대예요? 아, 되게 매력적인 네. 멜로디였는데. 아니면 와. 이거 노래 나오고 나서 한번 리믹스 버전으로 개인적으로 그 정도 제목은 키스 미 베이비로. 키스 미 베이비. 뭔 날짜는 그 정도지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죄송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멤버별 킬링 파트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호시 파트가 정말 탐났는데 호시 형 파트 아. 멤버들은 탐나거나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있을까요? 네. 호시 형 어디 파트가 탐났어요? 약간 뭐 노래다. 그러니까 대본을 읽은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아니, 대본에 호시 형 파트가 어디죠? 호시 파트. 아니, 모르겠어. 웃긴 게 여러분 이 노래가 발매되시면 아실 테지만 슈아이나 제 파트가 네. 멜로디가 똑같아요. 들어보면 이상한 거 대본이 같다 대본이 같어. 아니 안무가 다르잖아. 아, 안무가 살짝 다르긴 하죠. 아, 살짝 다르긴 아 그래서 나는 약간 아, 잘 아니 왜냐면 나도 고민한 호시 파트 얘기하려다가 또 아직 안 나왔잖아. 그치 그치 아. 그래서 안면이를 맞추는 거 안 나온 파트야 우리 야. 파트가 와. 그치 그치 그쵸 그쵸 아. 저는 브릿지 민규 파트 브릿지 민규 파트 그거 나왔어요 아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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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파트 좋죠 네, 그거 약간 브릿지인 줄 안 모를 텐데 네? 어 근데 그게 지금 어떡하지 아 나오잖아요 30분 남았어 이제 뭐에 방금 뭐에 나온 거 아니야? 뭐 그래 아무 주의 주가 1절 2일 수도 있잖아 나왔어 뭐 어쨌든 네. 네. 이렇게 Darling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네. 뭐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캐럿 분들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캐럿들이 사전에 해시태그를 통해 세븐틴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 중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아, 네. 예. 자, 팬들의 눈에 네. 이런 얘기 좋아. 좋습니다. 제가 이게 있거든요. 아, 승환 씨. 네. 이게 제가 멤버 한 명씩 드릴게요. 오, 네네네, 주세요. 아, Darling.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Darling, Darling, Darling. 옆에 줘. 네. 아, 그러니까 캐럿분들이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렇죠. 아, 좀 마음이 궁금하구나 그때인데. 아. 이게 노래가 참 좋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예. 그냥 달링이란 말만 들으면 이 노래를 들었잖아? 그러면 이게 그 멜로디가 툭툭 튀어나와 흥얼거려 이게 난 캐롤랜드 때도 사실 무서웠어 그래서 맞아 맞아 아 노래가 좋아 지훈아 이게 맴돌잖아 이게 툭 간다니까 이게 진짜 좋은 달링이란 아, 말 좋다 야 지금 누가 썼냐 이거 그치? 아 달링 누가 만들었는데 아 누가 만들었지 나 뭐 빨간색 아 오늘 빨간색이 없네 적당히 해 먹어라 진짜 자 그러면은 빈트 다 받으셨죠? 네 저희가 매일 24/7 24/7 365
365? Yes. 항상 언제나 라는 글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외에 댓글 하나 골라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저도. 네, 읽어주시면 되는데 진행이 좀 이상했죠? 네. 아니야, 괜찮아요. 아, 뭐 오늘 MC 아니잖아요? 이거 읽으면 네, 되잖아요. 괜찮아요. 네. 네. 댓글을 하나 대신 본인 MC 아닐 때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긴 한데 나쁜 습관이긴 하죠. 하이 다링스 라고 하네요. 나쁜 습관이긴 하죠. 이거 읽은 거예요? 이거 읽으면 되는 거야? 받은 거? 네, 민규 씨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재밌네요.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네, 저 민규 씨 네 읽어주세요. 캐럿분들이? 하루 종일 시험 볼 때도 오늘 영어 듣기 평가 때 15번 문제를 못 들어서 찍어야 해서 15 빼기 2는 13, 15 더하기 2는 17, 17? 해서 2번으로 찍었는데 정답. 오! 그래서 필요한 야. 순간이. 그래도 시험 보고 문제를 못 들었을 17이 이거에 생각나고? 리액션을 해주네요. 착하네. 네. 오. 저도. 오, 그러니까 어디에... 세븐틴과 연결된 그 번호로 어쨌든 찍었는데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삶에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 그래, 된 거야. 그때 세븐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구나. 그니까. 아, 자, 역시. 자, 도겸 넥스, 넥스. 저는 세븐틴이 필요한 순간을 한 순간만 꼽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아, 댓글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네. 감동이네요. 자, 준 씨. 되게 다 나눠져 있네. 비 오는 날 포차에서 술 한 잔 하고 싶을 때 아 포차에서 아 포차에서 구우즈 술 한 잔 구우즈 운동할 때는 구우즈 구우즈 시급 오 시험 시급 5천 운동할 때 맞는지 시급 5천 원 우리야 아니 시끌벅적 시끌벅적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시급 5천 원이라고 시급 5천 원 신나게 어떻게 생각해 시급 집중 그러니까 집중 시급조 신나게 이용하고 싶을 때 구치즈 yeah. 카페에 oh, yeah.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고 싶을 때는 막내즈 딱 상황이 딱 잘 나눠져 있네 그니까 야 비 오는 날 포차에서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구치즈 좋잖아 좋잖아 이 약간 유닛 노래라는 나 포차를 가본 적이 없다 나도 가본 적 없어 나도 가본 적 없어 아 난 어렸을 때 포차 아빠 따라? 아니 엄마랑 사우나 앞에 있는 우동집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때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술은 안 마셨잖아 그냥 그치 밥만 먹었지 어디 나중에 야 포차 한번 가보자 종로 쪽에 우리 나중에 부산 여행을 만약 우리끼리 가게 된다면 부산에 그 거리가 있대 맞아 포차 거리 정도 포차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쫙 있을 거 아니야 포차 거리가 아, 영도야 포차에서 두 번째 세운데서 13개를 쫙 가있대 포차 가성은 있을까 나 영도 사람이야 거기 내가 작년에 부산 여행 영도 갔어 영도 갔어? 영도 쭉 아 나 포차 한 번만 가봤는데 수지 아니야 다 수영은 그쪽 아니야 아 나 아까 어릴 때 올해 자랑 근데 이걸 굳이 여기서 여기서 TMI 찍은 거야 태어난 게 대박 준아 밑에 더 있지 않았어? 아 하나 더 있어 이제 내 인생에서 세븐틴이 없으면 허정한 것 같다. 기쁠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울고 싶을 때, 외로받고 싶은 모든 순간에 세븐틴이 필요해.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 좋다, 좋다. 네. 네. 다음. 아,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나 내게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이지만 아마 모든 캐럴씨 공감할 것 같다고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세븐틴의 노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정이 격해지는 노래가 많은 것 같다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그냥 사랑하다는 거지 아, 나 밑에 거 읽어주고 싶어 이건 그냥 농담이라 아 그래? 재밌어요 왜요? 뭔데 뭔데 아, 내가 밑에 거는 내가 결혼할 때 아무래도 필요하겠 신랑이니까. 이거 솔직히 이거 지금 팬이 팬 아니라서 이게 팬 사이 아니라 제가 한마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튼 재밌어요. 아, 케이크로 아, 하신 거예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진심 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왜 이렇게 진지하게? 네, 아무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뭐 에스쿱스 씨부터 속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물론 매시간 세븐틴이 생각나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세븐틴이 필요한 순간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무너졌을 때 같아요.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여서 고민이 많아지고 사는 게 고단하고 지칠 때 세븐틴의 건강한 웃음, 예쁜 목소리, 희망찬 노래가 필요해요. 세븐틴의 곡을 듣고 있으면 그때만큼은 걱정 없이 웃게 되거든요. 야. 세븐틴 나에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이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관계에서 지치는 것도 많죠. 근데 그때가 정말 힘든 건데 저희가 생각났다는 정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건 나 우지 씨. 네. 아 승관 씨 시작. 네 잠깐. 네.
늦잠 자서 파워워킹 해야 될 때 박수랑 거침없이를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달려야 된대요. 오. 좋죠. 오. 좋죠. 그런가요? 그쵸. 빠바밤 그럼 히트 들면 더 빠바밤. 빨리 갈 수 있어. 그렇지. 히트는 뛰는 거고 파워 워킹으로 가는 거는 않다는 거야. 그렇지. 빠르게 오고 싶어. 요즘에는 얘들 BPM 느낌이 그러네. 지금부터 숨이 차오. 자 그럼 승관 씨? 네. 지금처럼 집에 가고 싶은 순간에 제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집에 가고 싶은 순간에 세븐틴이 필요해요. 그래야 돈을 벌 힘이 나니까. 감사하네요. 네, 자 굳이 꼽으라면 힘들 때랑 잠 안 올 때 세븐틴 노래나 기대 찾아 듣게 될 때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하루 속일 때 그리고 가파른 길에 숨이 찰 때 출근할 길 잃은 때 라고 하셨습니다. 네. 되게 센스 있게 우리 노래 가사로 해주세요. 그러네요. 네. 디노 씨. 노디 노디. 디노. 가장 필요했던 순간은 위로를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소중한 사람이랑 싸운 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구나 느낄 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세븐틴의 노래, 웃긴 영상, 위로의 말들을 찾으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링도 이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그런 곡이지. 네. 그리고 또 내 감정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을 때 이것이 힘들거든요. 힘들죠. 감정을 공유하지 못할 때 이제 조금 저희가 힘이 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뜻합니다. 성공한 거죠. 네. 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영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이 말이 되게 좋네요. 필요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세븐틴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캐럿들에게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우린 그 순간을 위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세븐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 우리는 팀 세븐틴이잖아. 팀 세븐틴. 하나잖아. 우리 하나잖아. 이 늘 같은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는 이 캐럿분들이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든든하죠. 네, 든든하죠. 너무 고마워요.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감사합니다. 저랑 슈아 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When I was full of anxiety in a new environment, I was cheered up by listening to Seventeen songs. Carried me Seventeen the most every minute, every hour of every day. Wake up with our dawn is wake up. I wake up with our dawn is harder than they. Power through work with hit and come back home and go to sleep with hug.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모습을 나타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치. 열심히 일할 때는 히트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들 때는 이제 폼. 저희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되게 많이 힘을 많이 받으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I need 17 when I want to make myself better get excited or sometimes I need 17 when I feel lonely. Every time I listen to your songs or watch videos about it, it really helps me to feel much better. Love you always. When I'm lonely and weak, when I need my family, 17 shines in my life. 외롭거나 가족들이 힘들거나 왜 가족들이 필요하거나 그때 17이 있으면 우리 좋다. 우리 빛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죠. Shining.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아니면 영어로 또 댓글을 달아주신 만큼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도 지금 전세계 캐럿분들 많이 그쵸. 보고 계세요. 브라질에서도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그쵸.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하네요, 진짜. 땡큐.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네, 뭐 캐럿들이 어떤 순간에 세븐틴이 필요한지 뭐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캐럿들이 앞으로도 힘이 들거나 뭐 기쁜 순간에도 저희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럼 뭐 반대로 세븐틴이 캐럿들이 필요할 때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네. 똑같. 뭐 캐럿들이 필요할 때. 뭐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언제나죠. 언제나. Always라고 하죠. Always. Always. Yes. Always and forever. Every minute of every hour of every day. 매 분, 매 시간, 매일의 매 시간의 매 분, 매 초. 어느 순간에도 계속 생각하고 싶다 이거죠. 그쵸, 그쵸. 아까 전에 그 영어로 캐럿분들이 적어주셨던 그런 멘트. 멋있다. 전 최근에 저희 팬미팅을 했었는데 팬미팅 하거나 콘서트 할 때도 너무 앞이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무대에서 정말 필요하지. 그 차이가 그치. 너무 크니까 이제. 네. 지금도 있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라이브 채팅장에도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그럴까요? 읽을까?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좋아해. 좋아해. 그리고 민규 안녕. 안녕하세요. 야 멕시코에 계신 캐럿분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올라. 올라. 우리 멕시코 한번 갔었죠. 디아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따말레. 진행 너무 잘했어요. 필리핀. 필리핀. 조슈아스 보이스. 여기 영어로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Oh, oh thank you. We love you too. Than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와, 너무 좋다. Thank you so much.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와. 전 행복할 때 세븐틴 생각 많이 나요. 아, 뭔가 좀 시적이네요. 어, 뭔가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야, 널, 네. 아, 너무 야, 근데 야, 말 이쁘지 않아? 노래 제목, 네. 노래 가사 그거 해도 되겠다.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이게 사랑의 힘이죠. 와.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언어를 초월한다. 와, 그렇지. 그런 거죠. 야, 이거 멋있다. 아론은 좀. 아, 번식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괜찮다. 네. 그런데 벌써. 네. 아닐걸? 아닐걸?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벌써 이제 달링이 나온다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아, 네. 예, 그냥 그거에 대해 토크를 좀 더 나눠볼까 해서. 저희가 지금 몇 분 남았죠? 저희 나온 게? 저희가 16분 남았어요. 승관이가 캐롤랜드에서 달링 스포했어? 네. 어? 뭐 언제 했어요? 제가 사실 맨 마지막에 문 닫힐 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팬분들이 이제까지 15일? 5월 11일 컴백인 줄 알고 아. 5월 11일 저희, 제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그냥 맞아요. 맞아요. 사실 안무입니다, 안무. 그래서 아까 호시 형이랑 준이 형이 보여줘서 그제 아셨나 봐요. 아니 이걸 보여서. 이렇게 추측하는 것 되게 신기하다. 캐럿들 5월 10일? 우리가 하도 캐럿들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날짠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때면 정한 형이 그래도 우리 이거 떠내려가 이번에. 맞아. EDM 버전 내주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 안무가 진짜 포인트 안무잖아요. 이 안무가 그쵸? 포인트죠. 아직 그 멜로디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네. 그 멜로디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네네. 그치 그치 진짜 안무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네. 네네네. 순영이 피어씨 영호 씨야 너 언제 뚫었어? 나? 한 4일 전에 뚫었나? 아 그치 4일 전에 누가 귀가 빨개 유 피어씨 안 아프대? 아팠어. 어디서 뚫었어? 어디서 뚫었어? 나 진짜 아팠어. 어디서 뚫었어? 피어씨 가게에서 뚫었어. 그 지역이 어? 지역이 어디 쪽이야? 뭐 압구정이지 뭐 우리가 뭐 몰라 나도 몰라 뼈 뚫은 거지 아 연골? 그치 연골 좀 연골 앞이 이게 무슨 TMI 대화냐? 나 옛날에 아니 아까부터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 나도 내가 몰랐나? 거기 뚫었다가 막혔었어 어? 너 거기 뚫었어? 나 여기 옛날에 뚫었어 거기를 뚫었어? 나 여기 너 귀를 뚫었었어? 나 귀 여기 다 뚫었었어 원래 근데 귓볼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프지 들어간 다음에 이거 뒤에 이거 넣는 거 있잖아 그게 안 껴지는 거야 막혔지 내가 한국 처음 왔어 승관이랑 귀 뚫으러 갔었어 귀 뚫으러 갔다가 귀를 잃고 우리 어릴 땐 문구점에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소울물 좀 먹으라고 피어싱 하라고 하셨어 문방구에서 뚫어줬는데 문방구에서 귀를 뚫어? 응. 아 어릴 때는 맞아 문방구에서 뚫었어 난 무서워서 안 갔는데 그래서 나 안 했지 우리 누나는 거 문방구에서 가서 뚫었고 절대 요즘 문방구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오늘 라이브 그거잖아 아직도 있어 피어싱은 전문적인 피어싱 거기서 하셔야 돼요 그쵸? 예, 위생적으로 나 근데 라이브 스트림이 나중에 한 번 더 만약 하게 된다면 좀 통역이 됐으면 좋겠다 통역? 어? 그러니까 이 그 뭐 그 아 자막이 이렇게 나온다 자막이 그게 안 되나요 지금? 지금 아쉽다 아쉽네 근데 나는 오늘 이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제일 가슴 깊이 남은 말은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이게 되게 그냥 우리가 아무 말인지 못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잖아 약간 아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이렇게 막 감명 깊어 와닿았어요? 맞죠. 완전 와닿았구나 야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이 대단한, 이게 정말 대단한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맞죠 자 그럼 댓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이런 댓글 좀 더 읽어볼까요? 네.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어떤 Carrot and Seventeen are connected by the music 아,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막 멀리 나? 있어도 우리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저는 읽어줘 네트워크라고 호시 형한테 또 한마디 하실 분이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네 호시 오빠 눈썹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 그쵸 눈썹 아니 그때 저희 헤어메이크업 아,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제 그 눈썹이 좀 짙어요 원래 완전 검은색인데 그래서 너무 검해서 머리 밝으니까 탈색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내가 틱톡을 찍었는데 눈썹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다 염색을 또 했어 어두운 색으로 맞아. 눈썹을 찾아서 다행이래 눈썹 진짜 아 그리고 맞아 그러니까 저도 다행이구나 혹시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지금 댓글에 그러니까 아 저희가 정규 앨범이 좀 야 여기 이제 달링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달링이 네 달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근데 알겠습니다 달링에 대한 브이라이브 아 저기 유튜브 라이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달링 곡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달링 곡이요? 그런 얘기를 안 해봤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원래 처음 작업했을 때 그 작업실에 그 연습하고 아 뭐 무튼 뭐 연습하고 이제
우지 작업하고 있는데 나랑 번호 그냥 못된 물러간지 모르는데 그냥 올라갔어, 그지? 맞아요, 우연찮게. 우연찮게 노래를 딱 들었는데 번호니가 딱 이거 듣고 어? 야 이거 이건데? 번호니가 딱 이런 거야. 근데 나도 약간 그런가? 그런가?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그런가 본데? 이거 이건데? 그런가? 아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냥 완전 뭐랄까 너무 이상적인 팝 사운드라 해야 돼. 너무 노래가 좋아서 너무 기분 좋은 사운드랑 그리고 예. 달링이라는 주제가 전 일단 처음에 완전 꽂혔었어요. 달링 좋지. 저는 그리고 좋았어. 그냥 한 번 들으면은 그 멜로디가 보통 계속 생각나기 힘들거든요. 이건가? 근데 이거는 이건가? 이건가? 아 굉장히 이건가? 좀 몽글몽글하고 맞아요. 맞아 몽글몽글하고 처음, 저희가 괜히 핑크를 입은 게 아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아 이 노래는 뭔가 좀 그 올 영어로 가사를 가도 좋겠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성사가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던 우유가 생각나더라. 우유가 우유 하얀 뭔가 좀 하얀 뭔가 그런 그리고 딱 지금 벚꽃이 딱 쫙 펴 있잖아요. 딱 지금 날씨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야 오랜만에 봄 컴백 아닙니까 승관 씨? 맞습니다. 야, 저희가 몇 년 만이죠? 예쁘다 대박 뭐, 저희가 작년에 히트리잖아요. 네. 봄 컴백을 나오긴 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 몇 년 만이죠? 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한국 앨범은 정말 아, 오랜만이구나. 네. 예쁘다 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쁘다 이후로 처음이고 정말 네. 오랜만이에요. 그때 정말 예뻤었죠 저희. 네. 지금 멋있잖아요. 오랜만에 저도 그 정규 1집을 듣는데 네. 또 와, 그 또 명반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정규 1집. 여러분 근데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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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달링 카운트다운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달링 이제 곧 공개한다. 공개한다는 말이에요. 예, 곧 발매된다는 뜻인데 네. 발매까지 이제 뭐 한 10분 정도 나왔대요. 10분 나왔어요. 뭐 각자 달링 발매 소감과 캐럿분들께 한마디. 뭐 민규 씨부터 와우. 쭉 해볼까요? 와우. 네. 곧 있으면 저희의 디지털 싱글이 나오는데요. 이번 달링 정말 노래가 좋고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할 많은 것들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네. 네. 달링 이 디지털 싱글 녹음도 정말 열심히 했고 너무 듣기 좋은 노래니까 지금 날씨에 잘 들어주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케! 줄라. 네. 줄라? 줄라. 달링 이번에 우리 세븐틴의 첫 영어 노래, 첫 영어 곡이니까 여러분 예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고 아까 도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유 한 장 이렇게 먹고 밖에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우리 달린 노래는 잔잔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점심시간 약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 예! 디엑! 네. 이렇게 계절 맞게 정말 좋은 노래고 우리 캐럿들도 이거 노래 들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쿱다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세상 속에서 달링을 듣고 마음만은 평안하고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관! 네 진짜 말해 뭐합니까? 이번 노래 진짜 달링 너무 좋을 거고요. 네. 진짜 이제 마음껏 편히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지.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나올 달링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예. 와케. 디. 노. 세븐틴 막 동이자 요즘 대세 실세 대노. 빠요 다음. 네, 좋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작업하고 또 준비하고. 찍었던 이번 달링 정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번에 너무 자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편하게 그냥 노래 자체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달링이 성공개곡이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해석하면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정말 올해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달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자신 없으면 안 나와요.
맞는 맞는 말인데 부끄러워요. 맞아요. 달링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부끄러워요. 근데 달링부터. 네. 일단 즐기고 있어. 그만하세요. 지금 왜 화나? 그만. 자신 없으면 안 해요. 그만 그만. 멋 없으면 안 해요 저희는. 호시 오빠 그만. 다 맞는 말인데 부끄러워. 여러분들 사랑해요. 호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딘가도 부끄러운 우리. 저희 달링. 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희 달링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달링을 즐겨주셨습니다. 키스 미 베이비. 자, 키스 미 베이비 한번 했어요. 아, 아니. 참. 아껴 두겠습니다. 간지간지란 저 MC 최고의 MC죠. 일단 가사 나중에 나오면 가사 내용도 캐럿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쓴 가사기도 하고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정말 너무 설레요. 전 이 노래 처음 듣자마자 캐럿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that are taking part in our live streaming, we thank you so much.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at you're taking part of this live event, yeah, hopefully you guys really, really love this song. It's a gift to you guys. Stream, darling, darling. Please. 오케이 좋습니다. 아 원우 씨와 정화 씨도 네. 분명 지금 이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보셔서 좋은 마음으로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13명일 때 또 가장 빛이 나기 때문에 네. 예, 예. 뮤비 안에서는 또 13명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한 명 한 명 다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달링 공개 네. 5분 전이에요. 5분 전이었어. 저희가 빨리 빠져줘야 좀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들을 준비하시니까 우리도 준비해야지. 우리도 좀 네. 아, 기대된다. 진짜 캐럿들이 맞아. 어떻게 들어주실지.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냥 뭔가 이런 그런 어떤 달링 뮤직비디오의 그런 스토리라인 네. 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네. 그쵸 그쵸 팀 세븐틴에 대한 이런 우리 캐럿들과의 관계 맞아 난 모르겠다는 거야 진짜. 자 이렇게 Darling Countdown 라이브 정말로 인사할 시간인데요 네. 저희 진행 오늘 어땠나요? 아 틀렸습니다 진짜 Perfect and unbelievable awesome 앞으로도 앞으로도 진행을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너무 잘하십니다 Wonderful, such beautiful 네 감사합니다 wonderful, 정말 beautiful. 네. 안 받았죠? 네. 아니,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고요 예 다시 또 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왜? 네. 아니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달링 발매하니까 네. 예, 이제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잘한다 네네네 예, 지금까지 시청...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얘기하세요 아, 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캐럿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잘하네 이거 하려는 거 아,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이쪽 네. 가자 해도 돼 네. 아, 너무 Darling 좋아 Darling Countdown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캐럿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인사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인사하시면 돼요. 혹시 진행이 굉장히 좋아요. 야 이거 우리 무당탕탕 느끼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타고났네. 나중에 컴백 하면은 그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븐틴. 야 이 달링. 우리 달링은 너희니까. I'ma treat you better. I'ma see you better. Kiss me, baby. 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911 calling. Into your heat again, I'm done.